예, 올해 가뭄 때문에 계곡마다 물이 말라 걱정이었죠. 다행히 장마 이후 물이 다시 차서 물놀이 하기에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아직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서산에 있는 용현 계곡은 어떨까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낮에 더위도 잊은 계곡엔 시원한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채 수영을 즐기는가 하면 바위 틈 사이로 지나는 송사리도 잡아봅니다. 방학 때그 엄마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와서 물고기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니까 재밌는 것 같고 다음에도 놀았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어른들도 도심을 떠나 일상의 피로를 씻고 여유로운 휴가를 즐깁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늘 뭐 강원도 정선으로 가기로 했는데 너무 먼것 같아서 여기 오니까 진짜 좋네요. 나 처음 와봤어, 이제. 너무 좋아요. 가야산 줄기를 따라 입구에서 휴양림까지 3km가량 이어진 서산 용현 계곡.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충남의 여름철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올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물이 메말랐었지만 장마 이후 물이 다시 차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주말엔 2천 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에는 너무 가물어서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7월 말부터 비가 오고 가셔갖고 물이 너무 좋으니까 또 주말에도 손님이 많이 오시고요. 또 너무 좋아요. 지금 물이 좋고 그러니까 좀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시원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서산 용현계곡에서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